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좀 멋진 음악을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께 정말로 퀄리티 있는 공연을 또 준비를 했으니까 저녁 식사 또 담소 나누시면서 이 공연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필요 없는 분들이시죠. 팸플릇의 대가이시고 또 대모이신 우리 조우상 선생님, 고우정 선생님께서 이 겨울날에 마지막 한 장의 한 페이지를 음악으로써 여러분들을 달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나주읍성 도심 캠핑에 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환영하고요. 이곳에서는 해마다 몇 번씩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도심 캠핑을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 알기로는 뭐 2분 만에 끝났다는 얘기가 있던데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12월 달에 들었으면서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날 겸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그 전에 그래도 왠지 모르게 깊은 산속에 온 듯한 그리고 오묘한 그런 느낌을 가진 팸플루트의 연주곡 한 곡 정도는 들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팸플루트 연주곡 중에 엘콘도 파자라는 곡을 첫 곡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으로 여러분들에게 엘콘도 파자라는 곡을 전해드렸네요. 오늘은 축복받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의 보니까 광주 쪽에서 좀 많이 오셨던데 여러분들 가정에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빈행사에서 이 곡을 연주를 많이 한다고 그러죠.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 쿠바의 민속음악 중에 라팔로마라는 곡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팔로마라는 곡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신우 씨의 귀고래사라는 곡이 있죠. 이 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중국의 학자 도연명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워낙에 글을 잘 쓰고 황제가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은 발표 연설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작성을 잘해요. 그래서 황제가 아끼는 자기 신하한테 뭔가 큰 상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마을의 고우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래서 이제 도연명이라는 학자가 한 고우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을 다스리는데 매번 잘못한 사람 잡아다 벌이나 주고 세금이나 걷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곳이 아니다. 내가 살 곳은 고향에 가서 소 키우면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게 내 삶이다라고 하면서 귀고래사라는 그 제목으로 만들어진 시를 황제께 바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시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김신우 씨가 귀고래사라는 그 시를 토대로 만든 곡이 바로 이 곡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가사를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훨씬 더 멋진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귀고래사라는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친구 혹시 그 아빠 사랑해요라는 노래 알까? 아빠 힘내세요. 노래 부를 줄 알아? 진짜? 가사 갖다 주면 할 수 있어 노래? 진짜? 그래요. 친구 어디에서 왔어요? 나주 어디 초등학교? 어디요? 빈누리 초등학교 몇 학년? 1학년이에요? 와, 키 진짜 크네. 이름이 뭘까요? 임수연 친구. 아, 캠핑 오신 여러분, 임수연 친구한테 박수 좀 보내주세요. 춤도 너무 잘 췄죠? 선생님하고 아빠 힘내세요. 그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아빠 힘내세요. 어디가 이렇게 골챙이와 개구리. 문어의 꿈이라는 곡을 우리 임수연 1학년 학생하고 같이 할 텐데 문어의 꿈 나도 부를 수 있다. 우리 친구들 오세요. 같이 하게. 진짜 몰라? 아니야. 가사 있어. 가사. 가사 있어. 빨리 오세요. 오늘. 여기 와가지고 같이 부르면 선생님이 음반 줄 거야. 선생님 거. 이준민 최수아 빨리 와. 빨리 오세요. 우리 친구하고 같이 부르는 친구는 선생님이고 선생님 음반이야. 자, 빨리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자, 오세요. 우리 친구도 오는 거야? 그래,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 잘했어. 이쪽으로 쓰세요, 이쪽으로. 또 문어의 꿈 부를 수 있는 친구. 자, 문어의 꿈 부를 수 있는 친구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저기 뒤에도 오는 거야? 우리 친구 아닌가 보다. 우리 친구도 할 줄 알아? 문어의 꿈. 건너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 서서 또 한 사람만 더 문어의 꿈 부를 수 있는 친구 앞으로 오세요. 마지막 한 사람. 그래. 이쪽으로 와. 우리 사나이 친구 앞으로 더 오세요. 동생들 옆으로 서, 바짝 서. 예. 예. 자, 마이크에 대고 나는 어디 학교 누굽니다. 큰 소리로 한 사람씩. 저는 다도초등학교 1학년 1반 이수연입니다. 다도초등학교 1학년 1반 임수연양. 이수연양. 그래, 또 우리 친구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빈누리 유치원 동창이랍니다. 자, 또 소개 한번 해주세요. 우리 친구도 소개 한번 해주세요. 큰 소리로 마이크 가까이 대고. 수창초등학교 3학년 2반 유주성. 효천초등학교? 수창. 효천. 남구 효천초등학교요? 효천초등학교. 선생님이 거기 사는데요. 그랬구나. 아이고, 반가워라. 선생님 효천. 아들이 효천초등학교 둘이 다 거기 나왔어. 가까이 오세요. 그래. 자, 가까이 서세요. 자, 우리 오늘 친구도 가까이 와. 동생들이니까 괜찮아. 가까이 와서. 자, 문어의 꿈 그거 보여주세요. 자, 큰 소리로 부르는 거야. 자, 출발합니다. 아
다음번에 또 아빠 힘내세요 할 수 있는 친구들 앞으로 대기해 주세요. 자, 다음 곡으로는 아빠 힘내세요라는 곡을 할 거예요. 자, 자신 있는 친구 한 명만 나오면 됩니다. 두 명만. 친구들이 안혜연의 문어의 꿈에 우리 친구 이쪽으로 오세요. 선물 줄 거야. 선생님은 꼼짝을 안 부려 먹어. 자, 이번에는 아빠들이 날마다 회사 나가서 고생하시고 또 엄마라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전부 다 뒷바라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아빠 힘내세요라는 곡을 불러주면 어떨까?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아빠 힘내세요 부를 수 있는 친구 앞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 또, 또. 친구 너, 언니 와, 친구야, 이쪽으로 와. 우리 친구들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잘했어. 또, 아빠 힘내세요 부를 수 있는 친구. 빨리 오세요. 오면은 선물 준다니까. 선물을 미리 줄까? 우리 친구들이 미리 주면은 선물만 받아갖고 들어갈까봐서. 자, 이쪽에 쓰세요. 선물 줄 거야. 자, 한 명만 더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빠 힘내세요. 같이 부를 거야. 그래, 데리고 와. 잘했어. 그래, 이쪽으로 와. 왜 이렇게 쑥스러워해? 이쪽에 괜찮아. 아빠 힘내세요. 안 한 부분만 하면 돼. 이쪽으로 와. 자, 아빠 힘내세요. 준비됐죠? 자, 다 같이 갑니다. 어디? 아, 그냥 와, 그냥 와. 노래 하나 하고. 나중에 또 부르면 나와. 자, 우리 친구가 춤을 추면서 하는 거야. 자, 아빠 힘내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언니한테 핸드폰으로 가자 좀 주세요. 친구는 보니까 한 집에서 왔네. 그렇지? 동생이야. 그래, 우리는 오늘 선생님이 CD를 다섯 장밖에 안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그래서 자, 우리 집 가정의 선물 박수. 우리 친구는 동생 나왔어? 안 나왔어? 형아랑 왔어? 형아 어디 있어? 형아는 저 안에 있어? 그래, 우리 친구 하나 받아가자. 고마워. 형님 너무 잘했어. 고기는 이렇게 남매 연락해야지. 우리 한 팀이야. 그래, 선생님 주세요. 선물. 선물 남매끼리. 그리고 또 여기는 그래, 우리 친구 너무 잘했죠. 오늘 제일 첫 번째 나와서 고마워. 선물. 그래, 인사도 잘하네. 그래, 그래. 그러면 또 누가 하나 선물 가져갈까? 나중에 선생님 차에 보면은 CD 많이 있어. 또 갖다 줄게. 자, 요것은 어떤 CD냐면은 제 개인 음반이에요. 정식 앨범이고 1집, 2집 중에서 1집에 해당이 되는 건데 요 음악을 듣고 힐링이 했다는 선생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나중에 요건 아마 아빠가 좋아하실 거예요. 엄마, 아빠가 받아서 돌아갑니다. 그래, 우리 친구 고마워.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또 캐롤 좀 부를 텐데 캐롤 좀 부르면 여기 앞에 와서 춤을 춰줘도 좋아요. 선생님 마음에 들면은 바로 차에 가서 CD 갖다가 또 줄 거야, 선물로. 자, 캐롤을 준비합시다. 자, 앞으로 나와도 돼요, 우리 친구들. 그래, 여기 앞에서, 여기 옆에서 노래 불러도 돼. 자신 있는 친구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그렇지. 오, 우리 친구 멋지다. 너무 잘했어. 그래, 그래, 막 나와서 불러. 자, 울면 안 돼부터 할 거예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자, 이만큼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자, 우리 친구도 선생님 옆으로 가까이 오고. 우리 친구도 가까이 오고.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자, 가까이 와서 울면 안 돼부터 할 겁니다. 큰 소리로. 자, 시작.
아, 바로 이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갑니다. 자, 큰 소리로.
쳐도 납니다. 가사를 모르면 춤을 춰도 됩니다. 자, 여러분 메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혹시 오늘 12월달 생일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12월달 생일. 12월달 생일 있으세요? 생일 없어요. 자, 만들어보세요. 자, 우리 아버님. 우리 아버님 생일이래요. 우리 아버님 생일. 자, 다같이. 다같이 오늘 이름이 아이의 이름이 누굴까요? 전인하. 전인화, 인하, 우리 인하 아버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다 같이 생일 축하곡 부르고 나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일 축하곡 잠시만요, 선생님. 자, 여기서 축하곡 한번 찾아보고요. 잠시만요. 축하곡. 자, 축하곡 한번 찾고 갑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 어떤 곡이냐면 이 곡이야, 이 곡. 자, 들어볼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인하 아버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펜타곤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함께 해준 우리 친구들께 큰 박수 부탁드려요. 자, 카리아 엄마 아빠께 인사. 너무 잘했어요. 자, 추우니까 빨리 날로 옆으로 가세요. 자, 펜타곤은 여기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자, 마이크는 우리 사회자 선생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려요. 이거 이제 다 썼어. 다 썼어, 다 썼어. 가자. 버려, 버려. 자, 또. 자, 네. 우리 오늘 겨울날에 멋진 네 선생님 뭐 하시 네, 회장님 네. 네.